세상의 모든 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 직장입니다. 네. 내연이 그 최근에 FOMC가 네. 좀 끝나고 네네. 그 반등하고 네네. 그리고 증시가 네네. 그래도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3000포인트 돌파 전망도 있는데 내연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한 2900 뭐 800 요까지 가능하신가요? 물어보시길래 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3000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앞으로 계속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CPI 지수 그다음에 국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CPI 지수가 지금 소폭 다시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게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65달러에서 55달러 사이가 돼야 좀 의미 있게 CPI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금 8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제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가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뭐 6월에 될 거다, 7월에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대로 이번 연도 하반기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저는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출렁이는 건가요? 계속 동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계속 동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빠진다면은 조금의 조정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그렇게 많이 출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제 뭐 시장에서는 희망 회로를 또 돌리겠죠. 금리 인하 또 될 거다 될 거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세장이네요. 지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 쪽으로 굉장히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잖아요. MS도 계속 잘 가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오님께서 지금 주목하는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뭘까요? 뭐 제가 주목하는 섹터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들었지만 2차전지, 소재 특히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돈이 흐르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랑 반도체 쪽입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쪽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맞아요. 오르기 시작할 거다. 특히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2차 전지는 요즘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쪽은 지금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캐짐 구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도 2024년도에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전해액 부분. 그래서 엔캠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5년부터 쇼티지가 발생하는 전구체. 전구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방향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전해액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구체 같은 경우도 에코프롬어티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에코프롬어티 물량이 또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겨 있던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또 조정 구간이 아마 또 생길 텐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지 않아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액하고 전구체를 좀 정리해서 네네. 아까 2차전지 소재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소재가 전액과 전구체 소재죠. 예, 예. 아 이쪽을 그러니까 양극재 말고. 네네. 아 양극재는 안 돼요. 양극재는 아직 힘든 게 뭐냐면 레깅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깅 효과 역 레깅 효과죠. 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아마 이번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좀 지나야 하반기쯤을 좀 좋은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양극재 업체들이 매출이 또 늘어나고 있죠. LNF 뭐 13조 계약 또 터지고 뭐 에코프로 쪽도 또 계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맞아요.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직접 공장을 만든다라는 건 또 그만큼 양극재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하반기 좀 가야 된다. 네네네. 아 그러면 전액하고 전구체는 네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면 네네. 더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경쟁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구간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 누가 먼저 증설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돈을 빨리빨리 수급을 하느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엔캠이 그 부분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움직였고 미국 시장을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액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점핑이 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025년에 쇼티지 구간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지분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단지에 전구체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 중국 업체랑 조인을 했던 그 양극재 업체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어느 기업들이 과연 두각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걸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전구체 쪽에 대장주는 에코프로버티. 그렇죠. 에코프로머티죠. 아, 그쪽으로 네. 좀 보면 좋겠고 네네. 크게 조정이 나온다. 조정을 네네. 충분히 받았다 싶으면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에코프로머티가 충분히 조정을 보이면 들어가 봐도 좋죠. 그 삼성 SDI가 네네네. 미국의 단독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걸 봤을 때 네네. 저는 조금 센세이션 했던 게 원래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보수적이었죠. 근데 또 단독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네네. 뭐 저희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2027년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또 맞아요. 몰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지껏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어서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3사가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생산을 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요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압도적으로 수요를 잘 잡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온입니다. SK 온이 이제 삼성 SDI보다 규모는 더 큰데요. 수요를 잡는 게 좀 문제가 좀 3사 중에는 있었고요. 지금 이제 수요를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 삼성 SDI가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거의 합작으로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삼성 SDI도 어느 정도 공급처를 자기네들이 구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급처가 없는데 미리 만들어서 쟁여둔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사를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는 거는 네네네. 뭐 지금은 시장이 좀 이렇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진짜 좀 전기차 요즘 안 팔린다고 그러고요. 네네네. 그 테슬라도 주가가 네네. 아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 손절하시는 분들도 좀 네네네. 생기는 것 같고
괜찮을까요? 전기차 앞으로 업황이요. 이번 연준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조금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최근의 이슈를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벤처기업 하나 무너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생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안 좋아서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테슬라 마진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어느 정도냐면 현대 기아차보다 마진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FSD 상품을 많이 못 팔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 FSD 자율주행 이 상품을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팔아야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FSD 지금 가격이 한 번에 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로 구독 경제로 가면은 26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비싸네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어저께 미증시에서 한 5-6% 정도 오르다가 미증시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무료로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테슬라 자동차를 하는데 FSD에 대해서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FSD가 아직은 이제 레벨 2 정도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레벨 5까지 올리려면 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FSD 테슬라의 FSD의 큰 장점은 방대한 데이터량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팔아온 자동차 숫자를 생각한다면 아직 뭐 BYD도 따라오지는 못하니까요. 네, 그런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FSD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FSD가 지금 테슬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은 좀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범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처럼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FSD 테슬라의 FSD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말이 되는 게 테슬라의 이제 충전 규격이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엔 같이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테슬라 쪽의 충전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좀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FSD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가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그 주 경쟁자는 중국차랑 현대기아차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이제 지금 강력한 경쟁자는 BYD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BYD도 지금 경쟁 엄청나게 피 터지게 하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17% 정도 내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매출액이 줄었어요. 이제 성장률이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지금 좀 위기감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마진을 못 남기는 지금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럼 결국엔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조금 조금씩 판매하는 회사들은 망해 나가는 거고 진짜 많이 팔고 내가 이문은 못 남겨도 그래도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남는 거고요. 결국 테슬라랑 BYD 뭐 그렇죠. 큰 회사들만 이제 남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서 그 회사들의 마진율이 다시 높아지게 될 거고요. 반도체처럼. 네네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우선 좀 주가가 올라가야 좀 뭔가 전기차 시장이 회복된다는 게 보여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봐야 되는 건 맞나요? 어차피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뜻이 될 거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면서 가격은 낮아진다. 그럼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 많아질 거고요. 이제 굳이 테슬라가 좋아지기 전부터 아마 2차전지 소재 쪽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부터 이제 배터리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도 먼저 움직인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데 그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네네. 이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꼭 테슬라가 잘 되는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많이 팔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거기에 납품을 어차피 소재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17%를 내렸단 말이에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가격을요. 걔네 모토가 내연기관 차 타도예요. 아, 그래요? 네. 휘발유 차를 몰아내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대체를 하자. 그렇구나. 우리가 그거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가만히 있겠나요? 그만큼 더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가 경쟁력 그리고 기술 개발, 소재 개발을 통해서 경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네오님의 투자 스타일은 이런 시기에 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뭐 전해액이나 뭐 전구체나 아니면 뭐 양극재나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들어가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좀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신가요? 저는 조정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떨어졌고 이게 이만큼 떨어졌고 알맞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왜냐면 주가를 그렇게 잘 안다면은 제가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잠깐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조정기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 주 한번 여쭤볼게요. 그 리튬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차트로 보여드렸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톤당 1,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2,000만 원 수준으로 올라왔던 걸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2,000만 원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튬이 어차피 계속 모자르긴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급 과잉이 일어났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빠졌었던 거고요. 지금은 아직도 2천만 원, 톤당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 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때까지 아마 생산량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옛날처럼 막 톤당 1억까지 막 가고 막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급등락이 심하게 되면 이제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데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치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데 그 안에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없어지면서 꾸준한 이제 마진율을 아마 계속 만들어 갈 거다. 근데 그게 아마 이번 연도 3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그 주식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를 꼽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아직은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포스코 쪽에서도 여모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뽑아 올려서 단가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싸지는 않다라고 아,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럼 마진율이 옛날 그 예상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네요. 뭐 지금 포스코에서 생각하는 톤당 알맞은 마진율은 2,600만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천만 원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사이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탄산 리튬보다 수산화 리튬 가격이 더 낮아졌어요. 네. 수산화 리튬이 한 번 더 가공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더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회사는 탄산 리튬을 중국에서 싸게 들여와서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이제 정제 지금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야, 변환하는 작업을.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수산화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보다 이제 낮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또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또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은 돈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좀 수혜를 보려면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2,600만 원 이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산화 리튬이 더 싸졌다는 거는 그런 네네.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과잉 생산이 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좀 주문을 딜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멈춘 게 아니고요. 딜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원래 뭐 이만큼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요만큼으로 줄이고 내년에 다시 요만큼 더 생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친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계획을 잡고 이만큼 생산을 하기로 하고 이제 리튬 업체에서도 주문을 이만큼 했는데 얘네들도 이제 주문을 다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리튬 업체에서 이만큼을 만들어 놨는데 주문을 덜 해가니까 그 재고가 좀 쌓였던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포스코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포스코 홀딩스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철강 비중이 더 높습니다. 매출에서. 네. 근데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지금 철강 시황이 안 좋잖아요. 네. 중국에서 건설 경기 완전 망했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PF 지금 많이 이제 스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강 시장에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와, 포스코 홀딩스를 좀 대장주로 꼽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게 참 세상이 변화라는 게 좀 알 수가 없네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떨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했었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몇 조가 더 시총이 미치예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음극재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음극재에 진출한 기업에다가 이제 이 음극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부터 사모아가는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부터 조정 있을 때마다 계속 사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코프로 BM보다 좋아 보이세요? 저는 에코프로 BM보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에코프로에서도 그 선순환하는 네네. 그런 루프 시스템을 막 도입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좋아서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루프 시스템을 이제 그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각각의 회사마다 뭐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광산이나 뭐 소재 이제 M&A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중국을 계속 이제 차단하는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은 이미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앞으로 1, 2분기가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래깅 효과, 이제 래깅 효과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2분기에는 이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도 계속 주문량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장 증설도 계속 템포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연말까지는 좀더 네, 기다려봐야겠네요. 양극재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하반기쯤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하반기 쪽에 좀 풀릴 수 있다는 근거가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겠는데 한 번만 네네.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 SDI가 직접적인 공장 증설을 미국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LNF 같은 경우에도 뭐 13조 계약건이 또 새로 성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는 이제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쪽에 좀 터질 하나씩 나올 거다. 아, 네, 좋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또 밝혔다고. 4680. 아, 4680. 그건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랑 파우치형 배터리의 격돌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격돌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다양한 측면으로 유리하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우치형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계속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산하기도 편하고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낮추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왜냐면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건전지 다 원통형이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2025년쯤에 레드우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가 이제 자동차 만들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 원통형 배터리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하고는 네. 손을 잡은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손을 잡았죠. 아, 본격적으로. 네. 근데 약간 일본 기업들이 좀 밀리지 않았나요? 아, 전혀요. 아, 네. 그래요? 테슬라가 원래는 파나소닉하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파나소닉에서 수율을 굉장히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도 사실 뭐 만드는 건 쉬워도 수율 잡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몇 번의 실패를 해서 파나소닉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그나마 수율을 좀 잡아서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나소닉이 다 커버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손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또 LMF 것도 쓰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를 하지만 100%다 내재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뭐 수율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율 잡는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생산량 목표치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커버를 못 치고 파나소닉이 또 커버를 못 치면 누군가는 또 그걸 커버 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고요. 그럼 양산 계획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뭐 파일럿 테스트나 이런 건 통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차도 100% 내재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 라인 정도 하나 커버 칠수 있는 부분을 내재화를 하고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 또 외주를 주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그 작년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 미래에. 근데 그런 것도 아직도 유효한가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면은 반도체 시장보다 2차 전지 시장이 더 크거든요. 와, 네. 그렇구나. 그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좀 그런가 보네요. 확실히 좀더 멀리 그렇죠. 보면. 네. 멀리 보면은 지금 조정이 멀리서 보면 우상향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중국 배터리 쪽은 좀 어떤 동향이 있나요? 이제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덤핑 처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덤핑 물량이 아마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제 주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도 하이니켈 배터리로 지금 좀 전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력 차원에서는 네. 중국 배터리가 못 따라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건 어때요?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서 따라올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미국인 거죠. 아, IRA. 네, IRA를 통해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사입니다. 고객사. 누가 우리 제품을 사주느냐. 요 옆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높은 기술로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사주지 않으면 경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 중국 업체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게 또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사실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우리나라가 따라잡는 게 힘든 구조예요. 왜냐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연구 인력 다 합쳐도 CATL 연구 인력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와. 거기다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배터리만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수부양을 시키니까 중모의 경제도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말 그대로 방구석 여포되는 겁니다. 네. 유럽은 어때요? 미국은 견제를 해도? 미국은 철저히 견제를 하고 있지만 유럽은 아직 그렇게 철저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유럽도 아마 미국처럼 그렇게 강한 견제가 시작될 거다. 네, CRM 뭐 이제 ARI처럼 미국의 ARI처럼 유럽도 지금 준비 중인 법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면서 견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지원금이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세금을 높일 겁니다. 네, 세금을 높일 거기 때문에. 지원금을 높이느냐 세금을 높이느냐의 차이지 결국엔 계속 끝까지 견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유럽 브랜드의 네. 그 자동차 강자들은 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셀 생산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력이 어쨌든 유럽도 있잖아요. 원체 뭐 그 자동차의 기술은 거의 유럽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럽도 자기네들 기술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쪽으로 지원을 계속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침투하게 된다면 유럽 자동차 시장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네. 중국이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내연기관은 모르겠는데 네. 전기차 쪽에서 이제 유럽 자동차들을 브랜드 네. 차들을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네네. 있는데 별로 그렇게 당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아직은. 네, 그 현기차, 네. 테슬라 이 정도? 네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유럽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심기 일전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슈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그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뭐 떡판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원금은 안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릴 수는 있다.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금 올리기 귀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성장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구호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네. 미국 제품 최고. 네. 근데 그거를 뭐 바이든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럼 중국 편에
편을 들어줄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기차, 2차전지 뭐 이런 쪽에 그런 공급사슬라인 네. 그 체인을 죽이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화학을 키운다는 거는 네. 곧 어떻게 보면 중국의 2차전지는 어떻게 그냥 더 성장하게 내버려두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더 죽여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네네네. 수 있는 게 알겠네요. 네네. 아, 그리고 또 색다른 시간인데요.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텃밭들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뭐 금지시킨다, 뭐 지원금 없애버린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사실 어려워지죠. 표적으로 보더라도 표심을 얻기에. 아,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식 투자를 저희가 할 때. 네네. 어두울 때, 네. 안 좋을 때 해야 된다고 네. 그때 더 싸게 모아가는 네. 그래서 맨날 후회하잖아요. 네. 올라갈 때 네. 이미 바닥에서 지금부터 사야 된다 했는데 이미 바닥에서 두 배 올라와 있어. 네. 그런 식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좀 싸게 사고 싶어서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뭐하러 걱정을 해요? 가만히 내비둬도 성장하는 지금 산업인데. 네. 아,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의 뭐 에코프로, LG 에너솔루션 참 볼 게 많네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요. 최근에 네. 2차 전지 기업 탐방을 갔다 오셨다고요. 한 기업에. 아, 주주총회 갔다 왔습니다. 네. 네네.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만원 네. 초반 정도 때부터 미래나노텍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총회 갔다 왔었고요. 지금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 흐름은 한 19,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두 배 올랐네요. 네, 제가 그 초반에 때보다는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중반기에 제가 이제 전구체 언급하면서 얘기 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17,000원대였을 겁니다. 아. 그래도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올랐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못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때 비교를 해드렸던 에코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1,000원대, 2,000원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8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와. 거의 한 4배 올랐죠.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조정이 조금 오면서 한 55,000원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둘 다 전구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에 공장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지금 새만금에 땅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근데 두 회사의 차이점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U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구체를 하는 기업으로 아직은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기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뭐 에코앤드림처럼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지금 뭐 한 두 배라고 해도 에코앤드림이 4배 갔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네. 아직 폭발적 성장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주주총회 가셨을 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제가 작년에도 미래나노텍 주주총회 참석을 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참석자분들, 주주분들이 한 4배가 많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주수는 사실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네. 거기 와서 네. 이제 온 거서 관심 있으니까 네. 오신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고요. 네오님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한 3분의 1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도 야, 많이 나누고 그렇구나.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래나노텍에서 또 다루시는 유튜버분들도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신동경의 메가트렌드 뭐 그분도 다루시고 그다음 매집 투자 연구소 그분도 이제 다루시는데 이제 그분 좀 재밌는 게 이제 좀 리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 좋다. 네, 네. 그래서 얼마에 사셔라 했는데 요게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25,000원까지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뭐 삭발하겠다 뭐 그런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삭발하시고 머리에다가 미래나노텍 막 박아가지고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그 새만금 부지 직접 이제 또
가시고 탐방하시기도 하고 결정이 되는지. 예,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거는 주주총회 갔는데 뭐 그 두 분은 오시진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만 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철영 대표님 직접 만나서 얘기 또 듣고 미래가 그 회장님이요? 네, 왜냐면 회장님이 직접 이제 주주총회 진행을 하시니까요. 땅땅땅 두들기고 네, 통과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주주총회에서 김철영 회장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네. 작년보다 회사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계속 증설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진출하는 부분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채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새만금에 6만 평 정도 그 지금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황산니켈도 같이 진행을 해서 전구채 뭐 3만 톤, 황산니켈 뭐 1.5만 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구채 6만 톤에 황산니켈 3만 톤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는 그 중국의 허난 켈롱 뉴 에너지라는 회사랑 55대 45 지분 맞아요. 비율로 조인트를 맺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지분이 25% 미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FEOC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75대 25로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와 그러면 55대 45면은 그럼 중국 측 지분 20%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누가 가져갈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래 나노텍 쪽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제일 좋게 네, 그래서 75%를 가져가면 뭐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중국 기업 측이 상당히 좀 답변이 늦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나노텍은 이제 중국 쪽에서 컨펌이 오면 뭐 한 1, 2주 안에 이제 답변을 주는데 중국 애들은 최소 2주, 길면 2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75대 25로 컨펌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들으려면 한 4월 중순 정도엔 대답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거다. 주가 폭등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 측 지분 25%가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25%면 어쨌든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투자금도 그러면 분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중국 쪽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로열티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는 니네들 100% 다. 네, 투자는 니네들이 100% 다 하고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철영 대표 입장에서는 55대 45는 우리는 진행을 못 한다. 투자금도 우리가 다 되는데 그렇죠. 니네가 기술 대주는 걸로 뭐 이거를 진행을 한다라고 우리는 엄청난 손해다. 그렇게 진행을 못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전구체 라인을 깔려면은 이제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비 업체가 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설비 다 깔아주고 기술적인 거 다 제공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객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사줄 사람. 네, 사줄 사람. 그러니까 김철영 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고객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중요하다. 돈이고 기술력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국 허나켈롱 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있는 거죠. 유미코아라는 고객사가.
유미코어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고 퀄 테스트도 지금 제품마다 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 하면은 뭐 2, 3년 걸리잖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이제 합작을 하면 그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이미 고객사 예, 이미 고객사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출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만들기만 하면 퀄 테스트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업체랑 우리가 손을 잡는 이유지 뭐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아니다. 고객사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시는 게 뭐 강땡 업체라든지 금땡 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뭐 뭐 퀄 테스트 진행했다 뭐 우리 납품할 거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은 경쟁자라고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요? 고객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걔네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다 보면은 고객사 붙겠지. 그 여기가 돈 된다니까. 니튬 뭐 하면 돈 된다니까. 굉장히 리스크한 네. 거죠. 뛰어 들었는데 결국에는 고객사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앞으로 미래 나노텍이 그 김채영 대표님은 이제 독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네,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뭐 수산화 리튬 뭐 분쇄 가공을 한다 뭐 한다 하면 믿지 마세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믿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엔드림은 뭐예요, 그러면? 에코엔드림. 아, 네. 에코엔드림은 뭐예요? 네.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잖아요. 아, 네. 자연엔드림 협동조합이래. 네. 전구체에서 이제 유미코아랑 오랫동안 이제 협업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유미코아에서 지금 계약을 또 맺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주주간담회에서 그 임원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에코엔드림하고 중국의 그 콜롱뉴 에너지사랑의 기술적 차이를 봤을 때 어디가 앞서는 것 같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콜롱뉴 에너지가 앞서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독점이라는 개념이 이제 압도적이다. 압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1%만 넘어도 독점이에요. 50%만 넘어도 시장에서.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김치령 대표님이 얘기한 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구체는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전구체를 시작하려면 이 수많은 데이터 수치를 넣어보니까 이제 몇만 톤에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3만 톤에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톤은 거의 똔똔이고 남는 게 거의 없고 3만 톤에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2, 3만 톤에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금은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1000억 정도는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1000억 나머지 1000억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차입을 통해서 네.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되게 그런 자리에 가면 네네. 회사에 이제 수장이 나와서 되게 네네.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되게 많이 하네요. 네, 그 뭐 작년에도 얘기했고 이번 연도에도 이제 언급을 한 게 뭐냐면 김채영 대표가 그런 얘기가도 아니 우리 회사가 분쇄 가공을 한다고 해서 뭐 밀가루 가는 기술이라든지 뭐 방앗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와서 해보라고 이 기술은 뭐 기술이 뭐 그래 밀가루 방앗간 가서 밀가루로 갈아도 돼 갈아도 되는데 이 기술의 가장 핵심 뭐냐면 얼마나 균일하게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걸리시나 봐요. 니네들이 와서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작년에요. 이번에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주가가 이 정도면 되게 저가 매수 기회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주가의 레벨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은 전구체에 대한 게 1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부분이 만약에 75대 25%로
지분이 확정이 돼서 우리 이제 땅 시작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은 에코앤드림처럼 그런 단기간에 급등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업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만약에 정부채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업체에서 야 우리 25%는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정부채가 되지 않더라도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공장 증설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증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광양에 포스코 쪽에서 또 그 필바라 호주 필바라 쪽 광석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 증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아마 또 그 분쇄 가공 라인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다. 한 3만 톤 정도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매출은 늘어나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미동이 없거든요 지금. 네. 저도 좀 그게 좀 보기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뭔가 응축돼서 터지게 된다면은 좀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그 수산화 리튬은 네.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을 지금 미래나노텍에서 사급 형식이 있고요. 이제 직접 수급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직접 수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사급하는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처에서 가지고 있는 리튬을 가져와서 예, 중간에 마진만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영향이 많이 받진 않고요. 이제 직접 수급을 하는 것도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게 그 분쇄 가공해서 보내는 시간이 뭐 길어봐야 한 달? 그 안에 다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M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자폭이 높았잖아요. 역 레깅 효과 때문에 그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걔네들은 6개월치 정도의 5-6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기간 때문에 역 레깅 효과의 그 파급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바로 물건 받으면 바로 그냥 보냅니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직접 수급이라고 해도 사실 뭐 포스코 퓨처엠이 최대 고객사거든요. 거기에 말한 단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싸게 뭐 살 수도 없고 더 비싸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4분기 때 양극재 업체들 거의 다 개폭탄 맞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막 마이너스 나고 맞아요. 막 난리 났었잖아요. 적자. 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흑자. 아. 예, 흑자가 무조건 흑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분기, 2분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극재 업체들은 역 레깅 효과가 이번 1분기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요.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얘기 들었을 때는 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막 투자 추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의 판단은 이제 본인이 네네.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네오님께서 너무 또 갔다 오셔가지고 대신 이렇게 좋은 양질의 정보를 나눠주셔서 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네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좀 미래나노텍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래나노텍 50%,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5%, 그다음에 아까 로봇 관련주를 좋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SPG 25%. 이렇게 투자.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딱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미래나노텍. 네, 저는 미래나노텍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저평가에 지금 다가가 있고요. 만약에 정부채 진행이 된다면은 되게 센세이션하게 아마 급등하게 될 거고 정부채가 꼭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예, 늘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 또 좋은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언제든 이제 투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되 빚지지 마시고 자기 능력 안에서 적립식 투자 네,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네네네. 아, 혹시 목표 주가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저 목표 주가는 미래 나노텍은 지금 일단 전고점은 이번 연도에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4만 원 정도, 네, 4만 주당 4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김채령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연도에는 손해보는 주주가 하나도 없이 다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네, 되게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자신감. 네, 근데 이번 연도에 뭔가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원래 주주총회 가면은 원래 네.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건가요?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지금 미래나노텍 사업 구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업이 광학 필름 디스플레이잖아요. 네네. 그게 작년에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다. 근데 2차전지 소재는 예상만큼 나왔다. 근데 앞으로 광학 필름도 이번 연도에는 좋아질 거다. 예,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 좋아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